열정을 무기삼아 뛰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금융일은 지금도 멈출 순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금융의 방향이 되리란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앞장서겠습니다. 금융 한류로 대한민국의 힘이 되도록 신한금융그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한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독창적인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업을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인간과 자연을 위한 이노베이션 지식 플랫폼이라는 목표를 지향해서 글로벌 코리아 스테이션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현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그 지향하는 목표, 지향하는 이념이라 할까요? 이게 아주 독특한데요. 아마 시청자분을 위해서 글로벌 코리아 스테이션이라는 기업이 뭔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요. 네네. 저는 한 지난 20년 동안 한국 혹은 또 해외 기업들의 그 기업 활동을 산업의 측면에서 리포트를 한 이제 인터뷰 작가로 한 20년 활동을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또 그 우리 시대 그 많은 지식인들의 어떤 그 지식을 담은 단행본 혹은 잡지를 발행하는 편집인으로 네.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 스테이션은 사실 2016년 2월에 출범한 아주 뉴한 법인인데요. 네네. 출범의 동기는 사실은 이제 동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제가 지난 2015년부터 16년까지 한 15개월 동안 미주 지역에 가서 미주 글로벌 한인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담은 책을 집필을 하고 이제 미국을 움직이는 한국인이라는 타이틀로 책을 발간을 했어요. 네. 그걸 하면서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그 목격한 우리 그 서울이라든지 또 뉴욕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대도시가 이미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중심의 그런 모바일이 미디언 시대로 가고 있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 거의 정말 네트워크 중심의 모바일 시대잖아요. 그렇죠? 모바일이 네네. 미디언 시대잖아요. 그런 네. 이런 시대에 맞게 지구촌을 무대로 그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글로벌 인재들이 각자의 네. 지식과 지혜를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서 나누면서 또 우리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혁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 코리아 스테이션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법인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기업 로고가 독특하던데요. 그 로고 좀 이미지라든가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글로벌 코리아 스테이션이라는 그 네임이 이제 상징을 하듯이 우리 회사는 우리 그 홍익 인간의 이념을 토대로 지구촌을 무대로 각자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나누면서 또 세계인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그런 평화 변형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무대를 지식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름 네이밍을 선택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코퍼레이 컬러가 블루와 버건디와 그다음에 실버예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감성을 토대로 네네. 또 디지털적인 혁신 기술을 창조해서 네네. 그런 이제 발전적인 그런 미래 세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기업 이념을 상징하는 게 코퍼레이 컬러고요. 또 하나 이제 심볼이 육각형이에요. 사실 아시겠지만 육각형은 모든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지향하는 그런 그 구도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 감성과 또 이성을 토대로 해서 그런 혁신 지식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조직 내부적으로 조직의 성장도 추구하지만 또 하나 조직 외부의 그런 기업 고객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외적인 그런 성장을 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육각형의 심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함축해서 비즈니스와 연결하려면 이렇게 굉장히 그 비즈니스 영역도 좀 넓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걸 좀 시청자분들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신생법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겠지만 저희가 크게 보면 네 가지 측면을 추구를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지식 플랫폼을 표방하다 보니까 네. 그게 전부 다 이제 지식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의 문제로 이제 네 개의 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단행본이 있고요. 뭐 네네. 네네. 아시겠지만 단행본은 전통적인 책의 형태인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이제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데다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네네. 지식과 지혜를 가진 분들의 그런 스토리를 담은 책이 이제 출본 그 퓨즈북스라는 타이틀로 이제 그 세상에 나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퓨즈노믹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올해 작년에 출범한 그 글로벌 코리아 스테이션에서 가장 최근에 내놓은 그런 이제 상징물입니다. 퓨즈노믹스는 웹 모바일로 이제 그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네. 거기는 이제 국영문 두 가지 언어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퍼시픽 림에 있는 미국, 중국,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아시안 국가들의 기업인들이나 혹은 뭐 문화예술인들 또뭐 정치인들 이런 정말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지식 스토리를 뭐 텍스트로 사진으로 그리고 비디오로 공유를 해서 전 세계인들과 이제 공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퓨즈노믹스가 올해 이제 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이트가 있는데 그 이제 퓨즈 캠퍼스도 사실 올해 3월에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는 지금 역사기행 스쿨 또어 비전 진로 스쿨 그다음에 고전 리딩 에세이 스쿨 또 스타트업 벤처 지원 스쿨 그리고 또 이제 역사 문화 인문 문화 스쿨 이렇게 5가지 학교가 출범을 하는데요. 이제 시기적으로 하반기까지 쭉 출범을 할 텐데 결국은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식들을 가진 전문인들이 우리 사회 뭐 학생이라든지 혹은 뭐 기업인들이라든지 혹은 은퇴한 뭐 은퇴를 하고 또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그런 분들과 이제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면서 실제로 실천을 할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토대를 만들려고 하는 게 휘즈 캠퍼스입니다. 그게 이제 학교고요. 마지막으로 휘즈 TV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다 모바일 시대에는 영상이 가장 이제 그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장 감성적으로 독자들에게 빨리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서비스를 하는 휴지TV는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움직이는 거 한국인 이게 아주 굉장히 반향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된 계기는 사실 우리 인간이 뭐 각자 관심이 다르고 또 적성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뭐 티칭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기업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또 요즘에 뭐 흔히 뜨는 셰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기업에서 일하는 분, 또 엔트프리뉴로 일하는 분, 혹은 공직에서 일하는 분, 또 대학에서 티칭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이제 네개 섹터로 나눠서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계기를 방법을 설명해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서 뉴욕을 토대로 해서 그 주변 도시 뭐 DC라든지 뉴저지라든지 뭐 보스턴까지 이렇게 동부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이제 취재 끝나면 또 LA로 가서 LA에서 또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해서 서부 지역까지 한 2주 동안 취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글로 그렇게 해서 예 쓰시고 만난 분이 이제 45분 정도 되고요. 그분들의 스토리를 제가 이제 각 장별로 담아서 텍스트로, 이미지로 또 영상도 일부분 반 정도는 취재를 해서 제가 그 사이트가 koreanleaders.org라는 사이트에 각 분의 스토리와 이런 게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자료도 그 사이트로도 이제 그 저희 볼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피님이 아무래도 그런 책을 그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완성하는 데는 다른 데를 그 목표의식이랄까 책임의식이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미국을 움직이는 한계 인재들의 공통적 특징이랄까요? 그 책에 대한 답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분들을 한반 정도, 20분 정도 인터뷰를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미국 교육의 본질. 미국 교육의 본질을 제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미국 교육의 본질은 본질 교육, 체험 교육, 그리고 공동체 교육입니다. 다 톡톡하네요. 하나를 좀 설명해 본질 주시겠습니까? 교육이라 하면 결국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단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 있을까? 네. 그런 걸 항상 이제 교육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늘이 파랗다 그러면 하늘이 파라니까 파랗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 그것이 왜 파란지 그 이면에 이제 과학적인 논리를 이제 들어가면서 과학적인 네네. 지식도 배우게 되고 또 논리를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항상 미국 교육에서는 내가 무엇이 돼야 된다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항상 왜라는 질문을 추구합니다. 네네. 사실은 그게 혁신의 첫 번째 그렇죠.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체험 교육입니다. 미국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부터 물론 학업을 하지만 교실은 보통 3시면 다 끝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학원 교육이 횡행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끝나면 또 방과 후에 뭐 액티비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그 뭐 신체 단련도 하고 또 뭐 음악 하고 싶은 사람은 악기도 다루고 네. 또 미술하고 싶은 사람은 미술도 하고 그게 이제 사교육지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공교육에서 그런 걸 다 할 수 있게 자기의 재능이 뭔지 자기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 뭘 하면 재밌어 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적성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교육. 네. 항상 미국 사회에서는 나 아닌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자기도 항상 그런 배려의 대상이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미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고 자기도 함께 나누려는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측면이 미국 사회의 본질이고 이분들이 그걸 다 배우고 자기의 삶의 일부로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현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었다고 저는 봤습니다. 사실 인터뷰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렵게 굉장히 인터뷰했다는 내용을 좀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에피소드 좀 몇 개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제가 에피소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버드의 석지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하버드를 세 번을 가서도 못 만났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제가 이미 그 예전에 한국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는 세계 이런 이제 영문으로 책을 이제 써서 네, 한국에 번역이 돼 있었는데 네, 네, 네. 자기는 이미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런 책을 다 했기 때문에 인터뷰를 굳이 하지 않겠다. 근데 저는 사실 석지현 교수가 그 잘 아시겠지만 하버드 로스쿨의 최초의 동양인 교수예요. 네, 네. 동양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긴 역사 중에 최초였어요.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이런 여성이나 뭐 여성뿐만 아니라 한인 인재들이 그 로스쿨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네, 네. 근데 로스쿨 졸업하고 주로 보면 뭐 기업에 가거나 혹은 로이어가 되거나 또 혹은 뭐 법조인으로 가거나 하지만 로스쿨의 교수가 되는 일은 좀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특히나 그런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뉴욕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설득을 해서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를 모시고 하버드 로스쿨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났습니다. 네 번째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잠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 정말 그 자기가 정말 솔직하게 어려움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가 있었던 팩트를 혹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잘 표현을 해주느냐 그런 건데 전혀도 숨기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걸 정말 제대로 잘 느낄 수 있었고요. 그 감동이 제가 너무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15번이나 계속 15개월 동안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제 스스로 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감동을 독자들에게 제 텍스트가 아무리 뭐 이렇게 화려해도 혹은 길어도 전달이 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2016년에 하반기에 이제 한국에서 그 프로듀서 감독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인터뷰를 해서 네네. 영상으로 지금 이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들이 네네. 이제 살고 있는 현장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장 관광을 좀 이제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 스테이션 이건 출판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단행본보다 올해 출범한 이제 후이스너믹스, 네. 후이스캠퍼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지식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네. 후이스너믹스는 이제 올해 1월에 그 오픈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장 빨리 가장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문, 영문 그렇게 두 가지 언어로 이제 모바일로도 서비스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구촌 시대에 한국인들도 그렇지만 세계인들도 아시아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 시장 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1월호, 1, 2월호에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은 이제 1년에 6번 종이 잡지도 나옵니다. 종이 잡지도 뭐 영풍 네네. 교보문고에서 다 판매하고 그 일부 미국 한인 서점에서도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공항 서점에도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3월에 미국 가서 이제 앞으로 그 미국의 유명한 반즈앤노블 그 서점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가 있으니까요. 예, 영어가 있으니까. 반즈앤노블은 거기 네, 이걸 네. 미국에서 보면 제일 큰 서점이죠. 제일 크죠. 제일 큰 거기까지 서점이죠. 들어갑니까? 그렇죠. 왜 네. 영어가 있으니까 네, 미국 사람들도 읽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세계인들이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 잡지로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여기 1월호에는 한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인들 제가 취재를 했고 지난 1월에 중국을 갔다 북경을 갔다 왔는데 이제 3, 4월호에는 네. 이제 중국하고 한국 그다음 모에는 또 베트남, 몽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시구요. 이 에이시아 퍼시픽 림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기업인들이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스토리를 같이 공유해서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1월, 3월에 출범하는 후이스 캠퍼스입니다. 거기 네네.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웬만큼 삶의 질 시대를 사는 한국의 그 중산층들이 우리 어떤 정체성,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어디서 출발할 건가? 결국 제가 봤을 땐 역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선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땀에 남아있는 그런 역사 유물 흔적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나의 DNA는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 이제 기행 스쿨을 제가 출범을 해서 강의도 듣고 또 역사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어리 바뀔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이제 역사 기행 스쿨을 3월에 출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인생의 비전이나 진로를 잘 정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비전 진로 스쿨을 그건 제가 직접 티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도 하고 네. 또 이미 사회로 나가 있는 그런 뭐 그 직장인들 선배들을 모셔서 이제 스토리도 들어보고 또 서로 질문도 해보고 그런 멘토 멘티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요즘 책을 못 읽는 세대예요. 저는 책을 만들고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은 뭐 거의 새벽 한두 시까지 학원에 가서 선행 학습을 해야 되고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사실 책 읽는 건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을 하게 된 건데 결국은 어렸을 때 자기 습관이 결국 인생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한 권의 고전을 읽으면서 그 고전에 있는 글을 통해서 입문 지식을 또 받아들이고 고전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또 에세이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나는 누구인지 또 왜 이런 글들이 나왔을 건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와 비교해 보면서 예전의 지식들을 한번 탐구하는 그런 고전 읽기 에세이 스쿨 그것도 이제 출범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많은 젊은 이들이 스타트업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네네.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대해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전문 분들이 강의도 하면서 또 이미 스타트업을 한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멘토링 해줄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제가 이제 미국에 인맥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연중 한국을 방문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강의도 하면서 또 멘토 멘티 관계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일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지식을 공유할 수 실천적인 지식을 공유하면서 또 멘토 멘토의 그런 관계를 를 통해서 계속 멘토링 하면서 인생에서 이제 자기가 실제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험 지식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런 스쿨을 진행, 이제 올해 출범을 해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각이 있으면서도 이게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렇게 구체화되기가 어려운 분야가 이 분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창업하게 됐는지 그 동기점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방송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한테 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실 창업의 계기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제가 아주 기대되는 말이 아닐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 공공 마인드가 많아요. 그래서 UN에서 일을 하려고 아주 유학 준비를 열심히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논문 쓰는 학기에 좀 그때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국제 전문가 양성하는 국제학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논문 쓰는 학기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4, 5년 동안 좀 그 휴식이 필요해서 네네.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 계속 공부하러 갈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번역도 하고 글을 쓰게 됐거든요. 네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게 그렇습니까? 된 계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연히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번역도 하고 글을 쓰다가 이제 일이 너무 재밌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몸이 빠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4년 동안은 휴식 기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유학 가려고 모아둔 자금, 뭐 모아뒀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주시고 뭐 저도 모으고 그런 거 가지고 사실은 사무실을 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북마인드가 있으니까 단행본도 기획을 해서 책도 만들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 생기고 산업 리포트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좋은 잡지도 만들게 됐고 네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책을 좋아하는 또 뭐 뭔가 이렇게 리딩 항상 읽으면 쓰고 이런 습관이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 평생의 이제 업이 말하자면 이제 소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편이 생각하시는 혁신성장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혁신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정의도 많이 내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네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일상생활의 주변에 있는 뭐 제도라든지 혹은 네네. 물건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way of life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뭔가 더 효율적이고 또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성과를 네. 내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불편하거나 혹은 비효율적인데 계속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네네. 항상 새로운 거, 다름,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집중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러는 게 결국 혁신의 제가 봤을 때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펀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나도 거기에 그 만들어낸 하나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고 실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부가 이제 혁신성장을 구하지만 나름대로 민간과 같이 융합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합돼서 하나의 새로운 성과가 나타나려면 아무래도 정부가 좀 민간 부분에 이렇게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현 대표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결국 공공기관의 역할은 네네. 수많은 기업들이 그 어떤 생태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룰 그런 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자리죠. 네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혁신 기업들이 그런 또 활동을 하려면 사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고요. 기존의 제도와 맞물려서 또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네네. 제가 일선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빅데이터가 벌써 논의가 된 게 수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빅데이터,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기업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데이터는 쌓이고 쌓이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솔루션, 가공 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개인 정보 이용법에 걸려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빅데이터 교육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일선에서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마케팅이든지 홍보든지 이런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률적인 이제 제 조치에 걸려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발걸음을 앞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먼저는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면 빨리 만들어주고 국회에서도 네. 통과를 시켜주고 네네.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면 빨리 개혁을 해줘서 혁신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런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제일 급하죠. 네네. 네. 그거 정말 이게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혁신 기업들이 많이 이제 네. 새로 그 혁신 기업은 새로운 기업은 또 많은 그 고용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일자리가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주면 혁신 기업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또 고용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거기 들어가서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면 또 마켓 개척해서 또 다른 인력이 이제 필요하게 돼서 고용이 일어나고요. 네네. 그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빨리 조처를 취해주는 게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방송이 이제 공무원분들도 이게 많이 보시거든요. 아마 정책적으로 지금 현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책으로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생각이고 반드시 또 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그 지적이시니까. 회사의 그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또 현 대표님의 개인적 계획 이걸 좀 시청자들한테 소개해 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새로운 계획이라기보다 항상 하는 계획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 이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뭐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제가 이제 인맥이 이제 그 해외로 많이 이렇게 확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좋은 책 만들어내고 네. 또 하나는 또 빨리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휘즈노믹스의 그런 분들을 빨리빨리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휘즈캠퍼스에 오는 그런 강의 듣는 분들이 또 정말 자기 악기를 잘 찾아서 행복한 미래, 자기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 인식과 실천의 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오늘 좀 사실 굉장히 어렵게 모셨거든요.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인 임직원과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 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현재 그 대표님과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그 인터뷰 내용을 특별히 해서 마지막 그 결론을 시청자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는 오늘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서 시청해 주실 것을 제가 권유하면서 다음에 이 시간에 새로운 분을 모시고 다시 혁신성장 코리아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